Hello everyone, it's Josh here, and today I want to talk about some mistakes you might be making when you speak in English.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영어 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착하다. 착하다를 영어로 할 때 oh, he's kind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Kind는 좀 친절하다, 친절하게 대하다. 뭐 사람이 뭐 성격 좋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he is nic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아, 옆집에 5살 민정이가 정말 작게. 그럴 때는 she is such a nice kid or she is such a lovely child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지난주 만났던 남자는 어땠어? 아, 그냥 착한 사람인 것 같아. Yeah, he was nice. 그럴 때는 he was nice. 그리고 작가다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표현하려고 he's diligent 라는 말을 써요. Diligent 라는 말은 조금 그 회화에서는 많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. He's hardworking 라고 많이 써요. Hardworking. 정말 노력하는 스타일이다. He is hardworking. Diligent 라고 하면은 정말 격식적인 그런 아카데믹한 뭐 대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에서 좀 볼 것 같아요. Diligent라는 말은 전공 뭐예요? 전공 뭐예요? What's your major? 또 괜찮고 어떤 분들은 What do you study?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What do you study? 문법적으로 맞는데 지금 전공 뭐예요?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할 거잖아요. What are you studying right now? 가 더 좋아요.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Hey, what's your major? 또는 What are you studying? 라고 하면은 Oh, I'm studying business. I'm business major.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과거형으로 What was your major in college? 대학교 다녔을 때 전공 뭐였어요? 아니면은 또는 What did you study in school? 라고 할 수 있어요. 과거형 했을 때 Oh, I studied music. 세 번째, 잘 먹어. 잘 먹어 영어를 할 때 he eats well. 아, 약간 he eats well라고 하면은 약간 좀 웃기는 게 이게 그 먹는 이 동작이 잘하는 건가요? 포크를 쓸 줄 알고 숟가락도 쓸 줄 알고 he eats well보다는 he eats a lot. He enjoys eating 또는 he enjoys food라고 하는 게 좋아요.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길동이는 정말 잘 먹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He eats a lot. He loves eating. 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, 약 먹었어. 약 먹었어 할 때 I ate medicine 아닙니다. I take medicine. I took medicine. 맞습니다. 근데 medicine은 이거 보통은 It's an uncountable noun. 셀 수 없는 명사예요. 그래서 I take medicine. 하지만 어떤 종류, 어떤 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어요. 알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pills 그런 표현도 있어요. I took my pills. 근데 좀 보통 pills라는 말이 뭐 물론 일반적인 알약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되게 그 비임약에 대해서 묘사할 때 pills라는 말 자주 쓰입니다. 그래서 상황에 따라 Are you taking your pills? 라고 하면은 비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약이도 될 수 있어요. Okay, next one. Eye shopping. Eye shopping은 eye shopping 보다는 window shopping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만 예, 잠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window shopping.